유럽에서 젊은 층의 모더나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이어 중단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30세 이하에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미성년층과 청년층에서 드물게 심근염과 심낭염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도 같은 이유로 18세 미만에는 화이자 백신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미성년층의 화이자 백신만 마치고 있으며 핀란드도 청년층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중단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